준우 씨는 간만에 중고 거래를 하려 해요. 갖고 싶었던 모델이 매물로 나왔거든요. 괜찮아, 좋아, 좋아. 판매자예요. 오, 완전한 안전결제. 예전에는 중고 거래가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막 불안해서 거래를 못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죠. 며칠 뒤 물건이 도착했나 봐요. 아! 아니, 분명히 안전결제했는데. 아이고 저런, 중고 사기를 당했네요. 아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냈었네요. 그걸 그냥 믿어서는 안 됐었는데. 아 근데 요즘에도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죠. 그러게, 예방법을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예방법? 그걸 어디서 배워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스마트폰 몸캠 피싱. 이렇게 날로 진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예방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 범죄에 특히 취약한 10대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예방 강의 신청만 하면 실제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서 예방 교육을 해준다고요. 학교, 회사, 노인회관 등등 어느 곳이든 신청만 하면 오케이. 그러니 준우 씨도 얼른 신청해서 예방 교육 받으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안 당하겠죠? 찾아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